이제 개발 및 관리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동산 이용이죠. 우리가 통상 이제 얘가 한두 개에서 많이라면 네 개. 하나, 하나. 얘는 거의 빈도가 없어요. 한 10년 사이에 도시 스프롤 현상 그래서 예, 그거로만 한두번 나오고 나머지는 별 반영이 없죠. 근데 여기서의 항상 변수는 얘예요. 이 개발이 평약에 주면 두개 나오는데요. 그 도시 개발법 있죠. 공부에서 배우는. 예, 그쪽에 용어가 나오면 예, 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그 경우는 뭐 그렇다고 혹시 뭐 1차만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도시개발법까지 공부하라고 하면 어렵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용어 정리를 잘 해두시면. 예. 그래서 여기서 평균 만약에 이렇게 4개 나오잖아요. 그거 거의 다 맞아줘야 돼. 여기서는. 뭐 실수로 하나 틀릴 수 있다. 이야, 되게 큰 거죠. 여기서 틀리면 투자론이나 금융론에서 하나 더 맞춰줘야 돼요. 계산 하나 풀든가. 그러니까 그 이용에 대해서 있는데요. 제일 먼저 토지 이용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예. 일단 토지 이용을 할 때는요.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해야 돼요. 예, 최유효 이용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 그러죠. 집약도는 단위 면적의 토지 있죠. 여기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양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할 때요. 이게 많이 투입이 되는 거를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적은 거를 조방적 이용이라고 그러죠. 대부분 이제 이 토지 가격이 비싼 곳에서는 무슨 이용? 집약적 이용.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조망적 이용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입지잉여라고 그랬잖아요. 입지잉여라는 거는 이건 목이 좋아서 얻을 수 있는 초과잉여예요.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생기진 않아요. 그 토지용을 무슨 이용을 하면서 집약적 이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도심에 입지하는 활동들은 대부분 무슨 이용이 가능한 산업이겠어요? 집약적 이용이. 그러니까 농업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애들은 도심에 들어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에 입지 조건과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면 입지잉여는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생긴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2번에 가면 토지 이용의 집약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죠. 예. 답은 이제 4번에 토지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집약적 이용을 해야겠죠. 우리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고 배워보셨죠? 예. 도심은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토지를 뭐로 대체해서? 자본으로 대체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개발을 보시게 되면, 1번 문제에 보면 개발의 개념 물어봤잖아요. 예, 근래 그 문제집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번 질문이에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이 있죠. 법률상 부동산 개발은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 하단에 가면은 그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 2조의 정의가 있어요. 개발이라는 것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단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뭐 한다?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 번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맞는 지문으로 나왔다고요. 근데 유관 시험에는 이거를 틀린 지문으로 또 이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정도는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부동산 개발에 관한 내용 중에서 잘못된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그 4번에 개발권 선매 제도 있죠?
예,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보유하며 개발권을 바탕으로 자기 토지에는 직접 개발을 할 수는 없지만 개발 지역 내의 다른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는 할 수 있는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발권 선매 제도가 아니라 개발권 양도 제도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를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물어보는 경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나머지는 이제 개발에 대한 어떤 이제 일반적인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면 국토개발이라는 것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계법 배우시죠. 국토의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서도 배우신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가게 되면 그 부동산 개발 단계 중에서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의 단계를 보게 되면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은 순서상에서 마지막 단계에 있더라도 이거는 개발사업 초기부터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2번에 일반적으로 개발될 공간의 임대활동은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4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 시에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철저한 뭐가 마케팅 계획이 요구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의 유형은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죠. 예, 당연히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과 편리성을 강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가 등과 같은 수익성 부동산은 말 그대로 수익률이나 수익성을 강조하겠죠. 요즘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그 광고가 붙는데 예, 만약에 이제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거 분양하잖아요. 분양할 때 요 오피스텔이 그 주변에 있는 A 대학하고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A 대학의 학생들이 있죠. 학생들이 여기에 세를 사는 걸로. 그러니까 A 대학의 기숙사 공간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제 조인을 했겠죠. 대신에 그 학생들이 여기서 거주하면은 임대료는 좀 할인해 주는 조건이겠죠. 근데 일단 들어오게 되면 뭐는 보장이 되겠어요? 임대료 수익 있잖아요. 학생들이 일단 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경우죠. 왜냐하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에 따라서 임대 수익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가 될까. 그게 관건인데 임차자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러면. 예, 그나마 조금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기획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시면은 5번에 부동산 개발 과정의 일반적인 절차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단계를 물어봤죠. 이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이전에 있죠. 개발 여건 및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는 것 있죠. 그게 이거예요. 예타 아시죠? 예비적 타당성 분석 있죠. 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 무슨 분석을 하냐면 경제성 분석을 해요. 기본적으로 수익적인 구조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개발 아이템과 개발 규모의 결정, 사업 타당성의 평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보다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단계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답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학개론에서 나올 때는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이건 사전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수익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런 정도로 해놨을 때 이렇게 들어오면은 예약은 동떨어진 내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다 보면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죠.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죠. 그러면 법적이 있고 기술적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이 있으면 뭐를 제일 중시한다. 예, 얘를 제일 중시하는 경우죠. 그래서 6번에 가게 되면 1번에 일반적으로 법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해놨죠. 예,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개발 사업의 채택 여부는요,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개발업체의 목적을 얼마나 충족시켜주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의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근래 또 개발 사업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이라는 것이 있죠.
자,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은 각종 인허가 등에 관련된 위험이라고 그랬고요.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는 것. 그게 법률적 위험이라고 그랬고요.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분양이 있죠. 예, 이런 거 우리가 기획할 수 있고요.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 있죠. 이걸 한다고 해서 100% 해소되는 건 아니고 줄일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아직은 여기까지는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까지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냥 제목을 구별한 거죠. 정부의 정책이나 용도 지역제 같은 토지용 규제의 변화로 발생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계획했던 가격 이하나 임대료 이하로 매각되거나 임대될 때 나오는 게 시장 위험.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 기간이 연장이 될수록 비용 위험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1번을 줬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셨을 때요. 8번은 뭐 생략하셔도 될 거예요. 이거는 이거 하시면 될 수 있거든요. 이거. 다만 아이디어 단계를 구상 단계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제일 먼저 사업 구상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지 확보.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가게 되면요. 부동산 개발에 시장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어봤죠. 예. 그게 거기 보면 이번에 행정 인허가의 불확실성이 있죠. 예. 그게 법률적 위험이죠. 이게 각종 인허가에 관련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인허가는 행정 관청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또 하나는 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있죠. 이게 그러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막 이런 거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되고 이 기간이 늘어지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커지면서 나타나는 예,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그 11번에 가시면은 이 단계별 분석 과정 있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순서를 또 물어볼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역경제 분석이 있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시장 분석하고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이잖아요. 요 중에서는 개별 지문으로는 시장성 분석이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시장성 분석이라는 거는 개발된 부동산 있죠. 그 밑에 12번 있죠. 예, 12번의 기억을 가게 되면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걸 시장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때 뭐를 같이 하냐면 흡수율 분석을 하죠. 그래서 디귿에 가면 흡수율 분석이 있죠. 예, 얘는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미래 추세. 그러니까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리을에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인 위험은 토지용 규제 같은 사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 같은 공법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사법하고 공법이 바뀐 거겠죠. 토지용 규제는 공법적인 측면이고 소유권 관계는 사법적인 측면. 예. 그래서 답을 3번을 줬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박스 형태로 이 용어를 알고 있는지를 이렇게 출제한 경우도 한 두 번 있어요. 그래서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14번에 가시게 되면요. 부동산 시장 분석 및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이 부동산 시장 분석은요. 개발 부동산의 수요 대체성 및 경쟁 부동산에 대한 공간적인 분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시장 분석은요. 개발 전에 이루어지지만 후속 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도 하잖아요. 시장 분석이 뭐냐면 새로운 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시장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공급된 기존 개발 사업에 앞으로의 어떤 이제 수명이나 이런 것 분석하기도 해요. 사후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은 흡수율 분석에서는 투자자의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다고 그러죠. 예, 그게 틀린 거예요. 투자자의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는 뭐가 된다?
예, 그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재무적 타당성 분석. 예, 그래서 그 하나만 잘못돼 있다. 그래서 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리을만 잘못돼 있고요. 나머지는 맞다. 그래서 네 개. 예. 그다음에 이제 입지 개수 계산하는 거는 알고 있으신가요? 예. 뭐 괜찮죠, 뭐. 근데 이것도요. 그 자꾸 하야 늘 수가 있는데 매번 패턴이 어떻게 돼요?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아야 이것도 할 수 있어서. 자, 이거를 우리가 대입할 때요. 15번에 보시면 A 지역 부동산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전국의 전 산업의 고용자 수 있죠. 예, 그게 몇 명이냐면 3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안에서 숫자가 제일 많은 애 있죠. 예, 걔가 이거예요. 그러면 걔가 얼마냐면 3만이잖아요. 그 중에 전국의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죠. 예, 걔네가 몇 명이냐면 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니까 0.33 뭐 이렇게 나갈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A 지역 전체 고용자 수 있죠? 그게 몇 명이냐면 600명이에요. 그 중에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6분의 1을 계산하면. 0. 아니, 요걸 계산하면요. 0.11111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예.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0.5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이거를 계산할 때 요렇게 계산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이렇게 곱해서 하는 번분수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한 걸 나누면 된다고요. 예, 그게 훨씬 더 간편하실 거예요. 자체가. 그리고 거기 그 16번 문제가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거기 보시게 되면 문제가 물어본 게 A 지역 X 산업이 있죠. B지역 Y산업의 입지개수를 올바르게 고른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가 몇 명이겠어요? 제일 숫자 큰 거 찾으면 되죠? 예, 대충 맨 하단에 있어요. 400인데 그 중에 자 X산업의 전국에서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예, 240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0.6이 나올 거라고요. 4,6에 24니까.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렇게 맞춰놓은 거죠. 근데 A지역의 전체 고용자 수가 몇 명? 예, 200명인데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몇 명이에요? 100명.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얘 0.5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0.8333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죠? 그러면 기억이 0.83이 되는 애가 3, 4, 5예요. 그죠? 예. 3, 4, 5인데 이것도 이제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Y 지역에 그 입지 개수, Y, B 지역 Y 산업이 있죠. 그러면 얘는 분모가 역시 이렇게 되는 거죠. 400이고 거기 보면은 Y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60이잖아요. 그러면 4, 4, 16이니까. 0.4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Y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산업이 얼마냐면 200이잖아요. 근데 60명이 종사하고 있죠. 예, 그러면 2, 3은 6이죠. 예, 이거 계산하면 0.75 나오죠. 예. 근데 이것도 이거 도출하지 않아도 돼요. 왜? 분자가 작잖아요. 그 2를 초과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는 답이 3번에 니은은 0.75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17번에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거기에 보면 일단 틀린 거는 2번이 돼요. 현재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 있죠. 예. 그거는 우리가 수복 재개발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복이니까 뭐 하는 거냐면 문제가 생긴 거를 다시 원상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존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연에 발생하는 개발을 우리가 보존 재개발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3번에 가면 BOT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지문을 묶어서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한 게 BTO가 있죠. 예. 얘는 말 그대로 빌드죠. 그러니까 요거는 민간이 돈을 대서 시설을 뭐 해요? 준공을 하죠. 준공한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에게? 정부 등에게 이전해주고 그 대가로 민간이 시설 관리 운영권을 획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디에 쓴다고 그랬냐면 사회 기반 시설이 있죠. 도로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을 수 있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이게 뒤집어진 게 뭐겠어요? BOT죠. 요거는 우리나라 이 건설사들이 해외 나가서 계약 체결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애가 BTL이 있죠. 여기는 이제 끝에 나오는 게 리스죠. 그래서 이거는 민간이 뭐를 하고요. 예, 시설을 준공을 하고요. 준공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뭐 해줘요? 예. 이전을 해주고 그 대가로 이 시설에 따른 관리 운영권을 민간이 갖게 되겠죠. 그러면은 공공은 그 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지불함으로써 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가 BT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출제의 기준은 얘네 둘이었어요. 근데 근래에는 얘도 등장해요. 예, 그래서 그 내용도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 BOT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하고요.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 후에 사업이 종료될 때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시면요. 5번에 재개발 사업이 있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때 발열이라고 때 그랬었던 거죠. 이게 작년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시게 되면 문제 19번에 다음에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서술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예, 그래서 1번에 보면 부동산 개발 방식 중에서 단순 개발 방식은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개발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번에 가게 되면은 택지화 되기 전에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해서 택지 개발 후에 개발된 토지를 소유주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뭐라 그런다? 그걸 우리가 환지라고 얘기를 해요. 환지라고. 이 환지 방식이 여러 번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거예요. 단독으로. 단독으로. 근데 그거를 이 소유주에게 재분배하는데 사업주에게 재분배한다면 틀리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4번에 토지 매수 청구권이라고 있죠. 도시계획이나 그린벨트의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정부가 이제 이거를 도시계획에 따라서 어떤 뭐지 시설 보존을 하거나 지정을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지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묶여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가 국가에다가 이 토지를 사줄 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토지 매수 청구권인데 이걸 행사한다고 해서 바로 보상이 이루어지냐면 그렇지 않고요. 예산이 있으면 사주고 예산이 없으면 또 넘어가고 뭐 그런 경우죠. 그래서 요즘은 토지 소유자들도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손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요. 개발 지역 대신에 보존 지역에서 개발권을 행사한다는 게 틀렸겠죠. 보존지역에서 행사할 수 없는 개발권을 어디서? 개발지역에다가 그 개발권을 양도하면서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다라고 얘기를 한 경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21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 2번에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나오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도요. 이 개발이라는 제목을 달고도 들어와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대표적인 개발 금융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또 토지 신탁 방식 있죠. 사업 주체가 신탁회사가 되죠. 그래서 신탁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다. 예, 토지 신탁 개발 방식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4번에 가면 환지 개발 방식 있죠. 사업 후 개발 토지 중에 사업에 소유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죠? 다시 뭐 해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면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 있죠? 예, 민간 개발 방식에서는 우리가 자체 개발이 있죠? 자체 개발이라는 게 이게 지주 자력 개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는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내 모든 토지 소유자가 수익도 가져갈 수 있지만 리스크도 다 자기가 부담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 지주 공동 사업 방식에 가게 되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있고요. 이거를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모집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상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이거죠.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 여기서는 사업 주체가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가 되죠. 여기서의 개발업자는 뭐만? 분양 대액을 해주고 수수료만 받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개발업자가 이익을 공유하거나 지분을 공유하거나 그러면 틀리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있죠. 여기서는 사업 주체가 누가 돼요? 요거는 신탁회사가 되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있죠? 그러니까 위탁자가 누가 되겠어요? 지주. 토지 소유자, 수탁자가 누가 돼요? 신탁회사. 여긴 지주라고요. 그럼 얘네가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요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는 토지 있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사에게 이전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발 자금도 얘가 조달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간 비용 수수료 공제하고 수익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누가 있겠어요? 수익자. 그러니까 위탁자하고 수익자가 같을 수도 있고요.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근데 저기 신탁을 설정하는 이유는요. 신탁재산은 신탁사의 그 수탁재 고유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탁재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저거는 별도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게 어떤 것도 있냐면요. 만약에 위탁자가 파산하잖아요. 파산해갖고 채권 추심이 들어오더라도 신탁 재산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탁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개발 신탁도 있고요. 관리 신탁도 있고. 처분 신탁도 있고. 담보 신탁도 있고. 그죠?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관리 신탁은 해외 이주한 사람이 국내에다가 부동산을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용으로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급하게 해외 이주하는데 매각이 안 돼서 두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신탁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신탁사가 관리해줘서 임대로 이렇게 관리해주고 수수료 받고 이제 주는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아니면은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관리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신탁 설정을 할 수도 있죠. 그때. 그래서 그게 혹시 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보게 되면 이 재산 관리 능력이 없는데 부모가 돈이 많아서 물려받는 경우 있잖아요. 몇 년 못 가서 말아먹는다고요. 모르니까.
어리니까 막 쓰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현명한 부모는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다가 넣어놓는 거죠. 그럼 재단에서 운영을 해서 날생하는 수익을 일부를 이제 자식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점도 오래 보존이 될 수 있죠. 그거 하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 이게 록펠러 재단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대손손이 어떻게 돼요? 예, 살고 잘 사는 거죠. 뭐 어쨌든 뭐 우리도 뭐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는데 우리는 뭐 아직은 뭐 그러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 22번에 보시면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물어봤죠. 거기 보면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청산하는 사업 방식이 있죠.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 하지만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주 공동사업이니까 이익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따라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그 4번에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이 있죠. 예,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지만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의 주체가 건설회사라는 게 틀린 거예요. 모든 걸 다 토지 소유자가. 그 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소유자와 신탁사 간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에서 신탁사 간에 그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우리가 등가 교환 방식이 무슨 방식이겠어요? 대물 변제 방식이에요. 대물. 그래서 이제 이게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개발업자가 돼서 여기다가 이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를 이렇게 등가로 교환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 설정이 된다? 신탁 설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토지 소유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토지를 팔아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 또 딴소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에게로? 신탁사에게로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탁이 설정이 될 수 있는 이런 관계고요. 관리 신탁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수수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3번에 보게 되면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부동산 신탁사가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고 그러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 사업 주체가 신탁회사니까. 그래서 걔가 건설 단계의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그게 맞는 말이고요. 23번과 같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추라고 준 거겠죠. 부동산 개발 방식 중에서 사업 기간 동안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는 건 무슨 방식? 토지 예, 신탁 방식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가셔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1번에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요. 사업상이 양호하다면 무슨 사업이 좋냐면 자체 사업이 좋아요. 그래서 경기 좋을 때 주로 쓸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개발 신탁 나오죠.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근데 신차지 방식이라고 있죠. 예, 이 신차지 차지 방식은요. 요거는 저기 일본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의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 용어를 잘 모르세요. 차지 신차지 그게 무슨 방식이지? BTO나 BOT나 이런 건 잘 아시는데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개발업자가 토지를 임차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계약기간 중에는 소유자에게 지대가 지급이 되고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건물이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차지 방식 있죠. 차지는 뭐냐면 그 토지를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서 쓰냐면 그건 우리가 차지 방식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임차해서 쓰는 조건이에요. 차지 방식은. 이건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이 패밀리 레스토랑 아시죠? 요즘 패밀리 레스토랑이 많이 죽었는데 예, 예전에 본 패밀리 레스토랑이 어디에 상징적으로 있어야 되냐면 강남에 있어야 돼요. 강남에. 근데 문제는 강남의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패밀리 레스토랑을 지어가지고 그걸 운영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강남에 가면 지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그냥 놀리고 있자니 뭐만 세금의 부담만 있고 그렇다가 이거를 무턱대고 개발하자니 분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리스크 부담이 크잖아요. 그때 그 토지를 임대해 주는 거예요. 패밀리 레스토랑 부지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강남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그 건물을 보게 되면 컨셉트로 지은 거예요. 가건물식 있죠. 이렇게.
그래서 놀리지 않고 운영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다음 패밀리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그 토지를 굳이 매수하거나 개발비를 절약하면서도 지점을 하나 둘 수 있죠. 그럼 상징적으로 강남에도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차지 방식이고요. 신차지 방식이라는 거는 공동 사업 방식이에요. 이것도 실제적으로 해요. 토지 소유자는 뭐가 있고요. 땅이 있고 개발업자는 토지가 없어요. 그럼 둘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대형 음식점이나 오피스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거를 임대를 주거나 이 식당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 있죠. 이걸 나누는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이잖아요. 5년 기간 중에 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가는 경우고, 5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건물은 시가로 양도하고, 토지 소유는 원래 토지 소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뭐하고도 유사하냐면, 민법에서 배우시는 지상권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있죠? 그거하고 유사한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그게 신차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이 무상으로 양도되는 게 아니라 시가로. 건물이.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 가면요. 예,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을 때, 2번에 가면 등가 교환 방식 나오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해서 기여도에 따라 각각 토지와 건물에 뭐를 갖는다는 거예요. 지분을 갖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사업수탁 방식 있죠. 사업 전반이 누구의 명의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사업 위탁 방식이잖아요. 그죠? 사업 위탁 방식이니까 이게 둘이 같이 이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주체가 누가 되냐면 토지 소유자가 된다고요. 사업 주체가. 자금도 얘가 되고 이익도 누가 가져가요? 얘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개발업자 있죠? 개발업자는 단순히 뭐만 해주는 거예요. 분양 대행 등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뭐만 받아간다?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왜? 얘도 탁이 들어가잖아요. 이 탁이라는 게 발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탁이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얘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토지지탁하고. 예. 그래서 걔네를 꾸준히 문제를 주는 거니까 그거를 잘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26번 있죠. 26번에 하면 3번 지문 나오죠. 사업 위탁 방식 있죠.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요.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뭐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잖아요. 그 사업 시행이 뭐냐면 분양 대행을 하거나 그잖아요.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가면 토지 신탁형 있죠. 5번 지문에. 예,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개발관리 처분에서 그 수익을 누구에게?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구별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1번은 물론 이제 자체 개발이 틀린 거예요. 예,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험을. 그거는 지주 공동사업이고요. 자체 개발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27번 있죠.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게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2번에 가면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사에게 이전하고요. 신탁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이 있죠. 그게 담보신탁이에요. 그걸 우리가 신탁증서금융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나 이제 준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의 프레이트 파이낸싱은 예상되는 재반 위험을 프레이트 회사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적절하게 뭘 할 수 있다. 배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지분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돈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대출해서 투자하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위험의 부담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거냐 조달할 거냐에 따라서 위험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문제가 나올 때 원래 여러분들의 시험 목차상에서는 신탁이 원래 빠졌다고요. 표준 목차 낼 때. 근데 이게 이제 신탁이 들어왔는데 문제 자체는 개발 사업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갈 때 이제 신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죠. 그런데 28번에 신탁이라고 또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인청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신탁 설정을 하게 되면요. 신탁 계약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고요. 근데 4번을 보면 관리 신탁에 의하는 경우에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이렇게 놨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이 관리 신탁이 갑종 관리 신탁이 있고 을종 관리 신탁이 있어요. 을종 관리 신탁이 명의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명의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갑종 관리 신탁도 역시 명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사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 걔네가 다 체결하고 시설물에 대한 모든 관리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네 수수료 빼고 수익자에게 주는 그런 제도라고요. 어쨌든 공통적으로 뭐가 이전이 돼요?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고요. 근데 소유권의 이전이 없이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29번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 있죠. 민간 사업자가 기숙사를 개발해서 그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키죠. 그리고 민간 사업자는 30년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갖고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해서 쓴다 그랬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BTL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BTL 방식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요. 대학 기숙사 있죠. 도서관이라든가 군인 아파트라든가 그러니까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기 어려운 사용료를 받기 어려운 시설에 예, 이거를 이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를 넘어가시게 되면 자 30번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 내용을 모두 충족시키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물어봤죠. 자 요거는 시설을 준공하니까 빌드가 되겠죠. 소유권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시키니까 트랜스퍼 T가 되겠죠. 그 대가로 받은 시설의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획득하는 거니까 오퍼레이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도로, 터널, 철도, 항만 있죠. 사회 기반 시설 있죠. 그리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받을 수 있다 없다. 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쓰는 방식이 무슨 방식? BTO가 되겠죠. 그래서 읽으면서 표현에 대해서 조금만 익숙해지시면은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신 경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또 정리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이제 관리서부터 해가지고 관리하고 마케팅은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리하고 그리고 이게 그 지난번에 우리 투자할 때 있죠. 그때 시간을 많이 해드린 거예요. 거의 문제 풀면서 그 많이 해드린 거고. 그리고 요즘 왜냐하면 학원들 별로 보면은 투자론에서 조금 막혀 있어요. 투자론이 넘어가면 금융이잖아요. 예. 그래서 용어만 조금 이해가 되시면 나중에 의외로 아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는 문제는. 이게 지금 누가 또 조금 하느냐. 그렇잖아요. 조금 더 하느냐. 그 차이예요. 지금 여기 뚝에 나오던 멤버들 있잖아요. 들쑥날쑥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대면하고 비대면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언제 드러나냐면 다음 달에 동영 모의고사 할 때 있죠. 예, 그때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해요. 성적의 차이나 뭐 이런 것 있죠. 근데 그게 느끼는 감이 뭐냐면 시험장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들었던 설명이 떠올라서 마친 사람도 있다고요. 그게 화면으로는 그 느낌이 안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극복하려고 그러면 인강을 보시는 분도 조금 더 집중을 하면 돼요. 집중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